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자격증만 따오신 자격증의 달인 야매 김영만 선생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선생님 그 16년 동안 자격증만 따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예, 그 증명사진 붙어있는 걸로만 해서 네네. 한 5만 7천여 개 됩니다. 오, 5만 7천여 개요? 예, 많이 땄어요. 굉장히 많이 따셨네요. 예. 16년 동안 쭉 오시면서 자격증만 따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? 그 어렸을 때 한번 단단히 취했었는데 네. 엄마가 손을 따줘가지고 그때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어떠한 자격증들을 따셨습니까? 네, 그 뭐 워드 프로세서, 네. 뭐 이런 기본적인 자격증, 운전 면허증, 네, 특수 자동차 면허증, 네네. 뭐 그런 거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네네. 이게 특이한 면허증 많이 특이한 있죠. 특이한 면허증요? 네, 남들한테 없는 거. 네, 어떤 게 있습니까? 맨 처음에 땄던 게 아주 어렸을 때 땄는데 네. 이걸, 네. 이거 땄어요. 이거 유모차 이종 보통. 유모차 이종 보통. 네, 어렸을 때 땄잖아요. 예, 네, 대한 유모차 협회장 이유식. 이유식이요? 예, 네, 우리도. 근데 딴지 3개월 만에 예. 분유 단속이 걸려가지고 취소됐습니다. 분유 단속이요? 예, 네, 뭐 친구들끼리 예. 같이 그 모유반 분유반 이렇게 오버오버 섞어 먹다가 예. 걸려가지고 아, 뒷골 많이 땡겨서. 분유 단속이 있습니까? 분유 단속에 걸려봤어요? 아니요. 안 걸려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. 옹알이 할 때를 봐달라고 얘기도 못합니다. 알겠습니다. 또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? 그러고 요거 네. 이게 뭡니까? 뻐꾸기 날림 기능사 2급. 뻐꾸기 날림 기능사 2급이요? 예. 대한 뻐꾸기 협회장 김동거. 김동거요? 예. 예. 아니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? 아 요거 하나 가지고 가면은 예. 아, 여자들 다 꼬실 수 있습니다. 다 꼬신다고요? 예전에 그 내가 한번 전지현한테 한번 갖고 전지현 갔다가 전지현 씨요? 예. 아니 전지현 씨를 이걸로 아 그때 실패했어요. 왜요? 전지현 씨 튕김 자격증 1급 갖고 있었어. 튕김 자격증 1급이요? 예. 아 그리고 요거 음식물 처리 기능사 2급. 음식물 처리 기능서요? 네. 2급? 이건 네. 뭡니까 이거? 요거네 이거 네? 요거 먹어봐요. 아 이거 더러운 걸 어떻게 먹어요?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 먹지. 아 자격증이 있으니까 아, 자격증 드신다고요? 자격증 있으면 먹잖아. 그래 자격증 있죠. 자격증 네. 있어 드신다고요? 네. 네 좀 드셔보세요. 요건 1급들이 먹는 거야. 1급이요? 나는 떨어졌어 그때. 떨어졌다고요? 아 시험 문제 어렵더라고. 떨어졌어. 그 따신 것 중에서 가장 힘들게 따신 게 뭡니까? 소변 참기 기술사 2급 딸 때 가장 힘들었어요. 소변 참기 기술사 2급이요? 에, 그거 한 16년 됐어요. 16? 몇 년이요? 한 16년 됐어요 그게. 그러니까 몇? 그게 언제 왜 그러십니까? 갱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하냐? 저도 갱신을 좀 나가.